위로 숲길들이 여기 있습니다. 그 뒤로 숲길로 가고 있습니다. 나무집이 있는데? 야, 이거 인디언 마을 통나무집 아니야? 큰 길로 나오면 산수국길이 있습니다. 이것도 넓은 길에 양옆으로 산수국이 쭉 펼쳐 있어서 여름에 오면 굉장히 꽃이 예쁘다고 합니다. 수국이 쭉 저까지 됩니다. 지금 겨울이라 수국이 없죠? 이따가 국수나 먹으러 가야 됩니다. 겨울엔 눈이 안 녹아서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. 멋지게 눈사람을 감당하는 거.
독성이 굉장히 강한 열매라고 알려져 있는. 먹으면 바로 죽는답니다. 바로 길가에 있네요. 피해서 가야죠. 저 나무가 없다. 나무 통해서 줄기. 다시 널찍한 큰 길이 나옵니다.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. 산수국길 쭉 따라서 다시 입구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. 사랑의 숲길은 여름 마무리 하겠습니다.